Welcome, Bokke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저녁 6시 17분입니다. 아, 먼저 밴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불금봉 밴드 찾으시는 분들은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 테림 포장이었습니다. 오늘 어제는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 드린 것 같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하고 오늘 오프라인에 이제 강의들이 저녁에 있는데 전부 다 연기한 것 같이 외출을 지금 자제하고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방송이 없는 수요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불금봉 단타 공부하는 이렇게 일상이 완전히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루틴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테림 포장 같은 이러한 그 생필품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면 이런 택배 관련해가지고 물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관련해가지고 박스를 만드는 이 제지업종에서 물량이 지금 완전히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테림 포장에서 어떤 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그 상황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6시 19분을 지나고 있는데 방송하는 이 중간에요. 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제가 밴드에 실시간 상황판을 올려놨습니다. 5시 48분 현재까지 업데이트 돼가지고 올라온 내용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망자가 오늘 1명 증가해서 12명이고요. 확진자가 점심때까지만 해도 1100명대였는데 지금 현재가 1261명으로 오늘만 284명이 증가했습니다. 1000명이 지나고 나면은 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1261명으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완전히 중국을 닮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사망자는 2764명입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는 8만 1000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오늘 그 확진자 증가율이 779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284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그 증가율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에 관련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감염자가 높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림 포장이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올라오게 됐고요. 우리가 또 시초가 단타 매매로는 인포뱅크를 대응했습니다.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코로나19하고 다 관련한 거예요. 대면 접촉으로 이 선거운동 4.15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4.15 선거에 뭐 또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일시적인 전면 중단이 인포뱅크 같은 이러한 그 SNS 선거 관련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로 대응해서 수익이 나왔고요. 삼육물산, 항공유년제약, 아비간 관련주죠. 또 한진칼까지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한진칼 관련해가지고는요. 지금 한진칼이 가장 그 핫한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관심이 지금 우리 장 마치고 가장 그 관심 있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원태 그 회장하고 한진칼에 조원태 회장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하고요. 이게 지금 계속 그 지분 매입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가지고 3월 달에 경영권 싸움이 완전히 이제 그 가시화 될 겁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근데, 반도건설이라든가 델타항공이라든가 미국 델타항공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로 자꾸 그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1%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한진그룹 직원들한테는 한조원태 회장 측에서 한진칼 주식 10주 사기 운동을 제안했다. 이런 그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한진그룹 노조 세 곳하고 또 전직 임원 위원회도 조 회장 중심으로 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신뢰를 한다. 이러한 그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반격에 재반격을 가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재채기 하면은 이거 큰일 난 건데 그런 재채기가 아니고요. 코에 뭐가 좀 이렇게 그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얘기하는 중에 반격의 재반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KCGI가 반박 보도자료도 막 내고 KCGI는 지금 델타항공하고 이렇게 반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델타항공이 그 한진칼 지분을 그 항공업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분 매입한다고 하지만 내심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한진칼 사태가 점점 점입가경으로 이렇게 그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지분 매입 경쟁으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한진칼의 굉장한 그 상승이 또 있습니다. 오늘 엄청 올라왔습니다. 4,600억의 거래 대금이 올라왔고요. 연일 지금 한진칼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를 우리 그 제자분들 삼육물산 또 한국 유니온 제약 삼육물산은 그 일회용품과 관련한 주입니다. 다 한진칼 빼고는요. 코로나 19 관련 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우리가 오랜만에 불금봉 핫이슈 하고요. 또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불금봉 핫이슈로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한번 흐름을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 주죠. 오늘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온 부분에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 부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쭉 좀 빠졌다가 그 이후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으로 에코프로비엠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종가 매매는 CJC푸드 관련해서 이런 식품주들이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사재기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품 관련주에서 또 상승이 있습니다. 뭐 이 코로나19하고 관련해가지고 식품주가 사재기 기대감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그 식품주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내려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19의 확산 불안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2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식품 사재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한폐렴이 우한에서 창궐할 때 우리 뉴스가 나올 때요. 우한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이런 식품들이 동인하고 있는 이런 사진들을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 정도로 좀 심각 단계로 와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일요일 날 경보 단계를 경계해서 최고 수준 심각으로 지금 정부에서 올린 이런 상황들이 전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그 국민들 또 투자하는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이러한 그 개미 투자자들도 전부 다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 매매 그래서 CJC푸드 했습니다. 일류형으로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CJC푸드 흐름 좀 볼게요. 제가 2시 뭐 요 근방에서 얘기했는데 살짝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유에서 보시면요. 시유에서 지금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CJC푸드 CJC푸드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어요. C에는 에코프로비엠이 C에 좀 괜찮았어요. 또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88,900원까지 중간에
88,900원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불금봉 하드이슈로 해서 이렇게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오늘 그 지난밤에 우리 뉴욕 증시가 이틀째 3% 안팎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28%, 또 코스닥은 0.3%로 우리나라도 역시 따라서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우려가 큰 폭의 뉴욕 증시의 하락과 또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이건 어제 그 환율이고요. 오늘 장이 마치고서 우리나라 환율이 1216.9원으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좀 내렸는데요. 10원 정도 내렸는데 오늘은 6.6원, 6원 60전 정도 오른 이러한 그 환율입니다. 결국은 환율이 오르는 날은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게 그냥 뭐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불금봉 공부하는 네 가지 방법, 비법소 온라인 강의, 1대1 개인 교수과, 또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은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어떤 종목들을 대응하고 공부를 했는지 살펴볼게요. 어제 2시에 테림 포장을 종가 매매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인포뱅크 SNS 이러한 그 선거전 관련한 종목입니다. 인포뱅크 8시 49분에 말씀드렸는데 테림 포장 2% 익절했습니다. 테림 포장 한번 다시 흐름을 볼게요. 어제 종가 무렵에 우리가 매수해가지고요. 아침에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슈팅을 수익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초가는 인포뱅크, 테림 포장은 2.5%, 또 테림 포장 3.5%, 인포뱅크까지 2%, 테림 포장 2.6%.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테림 포장은 뭐 엄청 최고치를 9시 20분에 4,950원까지 이렇게 찍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인포뱅크를 대응했는데요. 인포뱅크 흐름 굉장히 괜찮죠? 뭐 어디서 사도 수익을 냈고요. 또 이렇게 1시에 피크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대응하신 분들도 누구든지 다 수익을 내셨어요. 삼육물산 2.2%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테림포장 어제 종가 1.39%고요. 테림포장 3.61%, 또 인포뱅크 2.0% 아침에 수익 낸 거죠. 인포뱅크 2%, 인포뱅크 2.13%, 인포뱅크 1.99%. 한국유니온제가는 아비강 관련주인데요. 예, 아비강 관련 한국유니온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뭐 흐름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대응한 종목은 아니고요. 우리 제자분 한 분이 한국 아비간 어제 제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 아비간이 아니라 유니온을 얘기하는 건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니온 제약. 자, 이 보시면은요. 한국 유니온 제약. 이런 데가 수급선 바닥이고요. 여기 아주 타점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좋은 타점에서 이런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12%까지 이제 냈고요. 창의 에탄올. 우리가 지금 창의 에탄올 한 종목, 다른 거는 지금 어제 제가 테림 포장 걱정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다. 이 윗꼬리에 좋은 흐름이 있어서 수익 다 내고 나왔는데요. 창의 에탄올, 이런 소독제, 세정제 관련주인데,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요쯤에서 지금 샀거든요. 요 위까지 오늘 오진 못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추신 분들은 오늘 좀 나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분들은요, 그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에탄올 관련해가지고 한국알코올, 창의에탄올 두 개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한국알코올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후발주로 창의에탄올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의에탄올은요, 그 유통주식이 500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품절주입니다. 주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승해서 올라가려 그러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홀딩하고 좀 기다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랬고요. 아침 시초가 2.4% 인포뱅크, 또 한진칼,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 관련 한진칼 또 11.6%, 에코브로 BM, 제가 이걸 불금봉 핫이슈로 말씀드렸는데요. 2% 입자라고 나왔죠. 오늘 종가매매 CJ10입니다. 종가매매 1용으로 2% 수익 내고 나왔고요. 2.5% 수익 내고 나왔고요. 2%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CJ시푸드 2.15%, 또 CJ시푸드 1.8%, CJ시푸드 2%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창해에탄올 오늘 오후에 오전처럼 추가 상승이 있을까요? 추가 상승이 예측점은 지금 추가로 물타기 해서 평단을 낮춘 후에 조금 상승하면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평단이 17,644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내일 다시 슈팅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해 에탄올을 저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일단은 하락세가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해 에탄올 시위에서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아요. 조금 뭐 이 정도 빠진 거는 빠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조금 그 14,900원으로 시작해서 14,600원으로 50원 지금 빠진 상황인데 창해 에탄올 흐름은 괜찮다.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빔 핫이슈 10시에 제가 추천드렸죠. 1.6% 익절을 했습니다. 이걸 끝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을 냈고요. 지금 현재는 창해 에탄올 홀딩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그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좋게 올라온 종목이 별로 없었고요.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러한 그 이슈가 상한가를 올리게 했습니다. 그 제낙스 이런 관련주고요. 또 뭐 자동차 관련 대성엘텍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그 인수전에 현대모비스라든가 또 만도 등 인수전에 참여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GH신소재가 음압병상 관련주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요 GH신소재가 어제 조금 그 음봉이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니 오늘 그냥 슈팅이 났네요. 조금 놓친 부분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금봉 시사미 종목탐구에 제가 R서포트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응했던 우리 제자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알서포트 관련해가지고 재택근무 확대 때문에 이러한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건데요. 아침부터 뭐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갭 상승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응을 안 했는데 여기 대응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 BC월드 제약 이런 그 제약이 상승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런 그 상승을 이끄는 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 분위기에서 우리는 불금봉 종목으로요. 아까 대응했던 거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 창해 에탄올 빼고요. CJC푸드 여기 있는 쭉 이런 종목들 한진칼, 인포뱅크, 한국 유니온 제약, 인포뱅크, 또 테린 포장 이런 모든 종목들 어제부터 대응했던 걸 짧게 우리는 이렇게 불금봉 종목은요. 2에서 길게는 3%까지 이 수익을 보고 대응하고 우리가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이 불금봉 기법을 통해 가지고요. 하루 3번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제자분들한테 보내 드리는데 아침 장 시작하기 10분 전인 8시 50분 또 장 중에 9시 반에서 10시 9시 반에서 10시는 불금봉
유튜브로 무료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보통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종가 매매를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종가 매매를 늦게 보내드렸거든요. 2시쯤에 보낸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1시 43분이네요. 종가 매매 CJ시푸드입니다. 나에게 오늘 큰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럭키한 이러한 그 행운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립니다. 자, 남은 저녁 시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한 폐렴에 여러분들 손 자주 씻으시고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 주의하셔가지고 이 역병에 여러분들 전염이 안 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